어떤 책의 구절 일부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제가 일어났을 때 제가 누구인지를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변했습니다. 에벌레가 물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 자신을 설명해 봐라. 죄송하지만 설명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제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해벌레가 말했다.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구나. 앨리스가 아주 공손하게 대답했다. 더 정확히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겠거든요. 여러분, 무슨 책에 나오는 내용인지.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작품 속의 몇 줄입니다 꿈 속에서 이상한 세계를 경험하고 자신이 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없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표현에 어울리는 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예전의 제자가 아닐 만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본인들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상하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 변해 있었을까요? 채찍질을 당했는데도 오히려 기뻐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0절과 4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올케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얻어 맞았는데 기뻐하다니 제정신인가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제자들은 변해 있었습니다 또그 공회의 사람들이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금하면서 위협을 했음에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곳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오늘 말씀 42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미친 사람처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경이롭게 여기면서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미친 사람처럼 여긴 이들은 교회와 제자들, 성도들을 핍박했겠고 또 반면에 경이로운 눈으로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얼마 후에는 자신들도 제자와 합류하여 자신들 역시 그 이상한 사람들 대열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거대한 세상 한쪽 귀퉁이에 이상한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였는데 정말로 이상하다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여 애쓰는 반면 이 사람들은 정직하려고 애썼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려고 애를 쓰는 반면, 이들은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강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데, 이들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속적 쾌락을 추구하는 데 반해서, 이들은 거룩한 즐거움을 소원하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의 권력과 부요함과 그리고 유명한 명성을 지닌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 주를 대려고 애를 쓰는 반면 이들은 하늘에 있는 나라와 연결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권력자를 안다고 유명한 사람들을 잘 안다고 부요한 사람들을 안다고 떠버리면서 자랑하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조용히 미소 지으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때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처음부터 이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안하기를 원했고 부유하기를 원했고 쾌락을 즐기기를 원했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다른 이들과 동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초기만 해도 여느 사람들과 같았죠. 한 3년 정도 따라다닌 후에도 완전히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기를 서로 탐했는가 하면 시기하고 경쟁하였고 나중에는 자신들의 입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그분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처럼 이상한 사람들로 달라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상하게 되기 훨씬 전에 먼저 이상하게 되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이상하게 보이는 것으로 치면 하나님만큼 이상한 분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누구도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죄인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상한 분이십니다. 그 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돌팔매질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돌과 나무 그리고 하늘의 일월 성실을 향해 엎드려 절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없으면 더잘살수 있다고 큰 소리치고 하나님을 훼방하는 악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죄인들을 끔찍이 사랑하시니 이상한 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함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면서. 당신의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 정말 이상한 분이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온 삼라만상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드님이 탄생하는데 아무 특권적인 준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궁궐을 준비하신 것도 아니고 화려한 환영식을 준비하신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 아드님이 누우실 요람조차도 준비하지를 않으셔서 마구간 말구유 위에 뉘어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정말 이상한 분이라는 게 드러난 절정은 그 아드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했을 때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이상한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못지않게 이상한 분이 또 계시죠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참 이상한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가 하면 말구유에 뉘어지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도 이상한 탄생이기 때문에 찬송가 123장 그 2절 가사에서 저 동방의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었다고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별도 이상한 별이었고, 그 이상한 별빛을 보고 박사들이 찾아와서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 왕치고는 정말 이상한 왕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길지 않는 세상을 살면서 이상한 말씀 많이 하시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씀과 너무 많이 달랐고 그분의 행동은 더더욱 많이 달랐습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심지어는 세리와 창기들까지 사랑하셔서 그들 곁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생명을 다 내놓으시면서 아버지 못지않는 이상한 사랑을 가진 분이라는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한 모습, 그 아들 예수님의 참으로 이상한 사랑,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드러난 이후 이 세상에는 이상한 나라가 세워져서 그 백성이 될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붙들고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이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나라를 비웃으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녹이고 변화시켜서 그 이상한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시작하셨는데 그 일을 맡은 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십니다. 완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을 녹이시고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로 그들의 닫힌 눈을 뜨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며 희망 없는 죄인이며 아무리 노력해 봤댔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며 이 세상은 잠깐 지나는 아침 안개처럼 허망한 것이므로 아무리 사랑해 보았댔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바로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때때로 성령님은 그들을 강하게 쳐서 그 교만한 인생을 부수기도 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손을 대시면 무릎 꿇지 않을 인생이 없고 변화되지 않을 인생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도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지만 하나님의 이상한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이상한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과 그 사랑의 행위들을 보면서,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의 그 이상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제자들 변하여서 이상한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대로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사람, 위협을 받았음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 이상한 나라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는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지상의 나라와는 달리 하늘에 있는 나라로서 영원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일부만 그 모습이 드러나 있지만 앞으로 그 나라는 완성될 나라요.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주는 나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기쁨의 나라, 사랑의 나라,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될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한 나라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선 그들은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지는 것 같지만 이기고 수도 없이 공격을 당하는 것 같지만 잘 견디며 사명을 감당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러한 모습을 고린도서 4장 7절과 7절로 10절까지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겨 쌓이지만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패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 나라의 은혜를 입으면 코로나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많은 인생살이도 묵묵히 감당해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 보내는 슬픈 일을 만나도. 그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내다보며 그 슬픔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그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들로서는 아무 흥미도 없는 일을 기쁨으로 사모하면서 하게 되는데 그 첫째가 예배하는 일을 사모하게 됩니다. 예배당에 있던지 가정에 있던지 길을 가던지 어디에 있던지 핍박을 당하든지 홀로 있던지 여럿이 있던지 낮이든 밤이든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때로는 가슴을 치며 때로는 눈물을 쏟으며 때로는 기뻐 웃으면서 큰일로부터 작은 일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따라 사는 걸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사랑의 줄이 자신을 얽어매어 인도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늘 아쉽게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무슨 힘으로 사세요라고 물으면 저는 말씀의 힘으로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상한 나라에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이 이상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움켜쥐려고 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누어 주고 공유하고 사랑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당신의 것을 다 나누기를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 가신 참 이상한 목회자였다고 하겠습니다 김응락 장로님께서는 당신의 생명까지 공상군에게 내어주면서도 기뻐했던 참 이상한 장로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영락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배 성도들께서 잡수시지 않고 입으시지 아니하고 아끼고 아낀 것들을 조금 더 아까운 마음 없이 헌신하고 드림으로서 오늘까지 영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일인데 그들에게는 기쁜 일이 되었고 또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한 사랑의 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위일체 하나님의 이상한 사랑 속에서 이상한 은혜를 받아 특별한 구원을 입었으니,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나오신 것들을 우리가 본 것이 있으니, 이제 우리들도 그런 연습을 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달 전부터. 뭘할수 있을 것인가?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뭐 봉사도 합니다만은 그런 것 말고 조금 더 우리 몸을 동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청소는 할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방들이 참 많습니다. 그방 하나를 우리가 맡아서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책상도 정돈하고 휴지통도 좀 비우고 필요하면 걸레질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학교 꼬마들이 예배드리는데 도움되지 않을까요? 우리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오랫동안 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청소가 가능한 당들의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나 혼자 아니면 내 기도 친구들 몇 사람이 함께 일주일에 한 시간 나와가지고 우리 그런 거 하면서 땀을 흘려보는 게 어떨까? 성도들이 그 예배당 바닥에 걸레질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조만간 그렇게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은혜를 하나님으로 받아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그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는 세상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면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으므로 우리도 이상한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때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때 이상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더 믿음이 굳건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이 보이거나 하나님 나라가 이상하게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인다면 아직 우리는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니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면 아마도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또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보니 세상이야말로 가장 비정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야말로 가장 정상적인 나라임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상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비정상이기 때문이죠. 전엔 저도 그랬었습니다.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도 가책도 부끄러움도 없는 세상, 미움과 시기 질투로 경쟁하는 세상, 곧 끝날 세상인데도 그걸 모르고 세상에 눈이 멀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곧 끝날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세상이 어떻게 정상이겠습니까? 은혜를 입고 보니 하나님 나라야말로 정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리석은 저를 눈뜨게 하셔서 그리고 저를 불러 주셔서 그 축복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를 드립시다.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나라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이상한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도 이상한 섬김을 하고 이상한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이상한 나라가 눈앞에 도래하고 우리를 완전히 부르시는 그 날이 올때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탄하여 오셨는데 코로나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주님을 맞이하면서 거룩한 기쁨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그 축복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영접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